야, 흑인들 키 엄청 크더라. 돈 개 찍혔어, 삥? 한 50만 원대 할래? 네? 내 말이! 헤이, 헤이, 뭐, 누가 와보래? 그래. 흑인이가 뭐, 빡쳐, 왜 뿌라하다. 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게 어떤 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일단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문제인 것 같아 지금. 얘들아! 아니요, 저는 원래 그래요. 진짜 쇼를 해라. 아니 저 원래 그래요. 아 대표스프레 진짜. 이게 내 거고. 제인은 왜 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왔지? 나 근데 놀아라. 이지를 좀 해보게. 오 뭐야 방송석이야? 아, 너네 안 먹는데 먹을 생각하지 마라 진짜. 살는 살 안 쓰잖아. 안먹는데 이거 광어 누군지는 처음이네? 야 개멋있겠는데? 아야 너네 안 먹는데. 우리가 맨날 하던 짓을 당하니까 이게 똑같네 이게. 너네 어떻게 하는지 알아? 손으로 다 하던 짓을 쳐먹는 거 아닌가? 야 우리가 하는 게 있어서 뭐라 하기가 좀 민망하다. 아 얘는 회만 골라 먹어 심지어. 너무 크다. 반갈할래 그러면? 야 라면 사기 잘했다. 어머 이거 내가 먹어도 되나? 야 손으로 안 먹는 걸 감사해. 그렇게 나다 라면 한 입만 줄 수 있어? 아니 신원이 어땠는지 얘기 좀 해 좀. 너무 궁금해. 인스타 봐도 웃기던데? 진짜 삥뜯겼어? 응. 잘 얘기해봐. 너무 궁금해. 돈 개찍혔어 삥? 한 50만 원대 했나? 진짜로? 렌자 맞아. 응. 온통 영어라서 응.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일단. 막 헤매다가 어느 지하 주차장 같은 데 들어갔어. 응. 그러니까 흑인이 막 와가지고 오버 막 이러는 거야. 내가 약간 깽 같아. 응. 아 진짜? 포스가 있더라고. 응. 우리가 어디 뭐 호텔 얘기하니까 오래 응. 따라갔어. 응. 엄청 큰 차가 있더라고. 잘해. 야 무섭게 그걸 따라가 탔어 우리. 아, 왜냐면 그거 아니면 사실 답이 없어가지고 난 그냥 탔어. 생각보다 진짜 위험한 거야. 왜냐면 진짜 그냥 딴 데로 가면 어떡해. 왜는지 모르는데 친구 아니야 너네? 내 말이. 아 그래서 타니까 경치를 보여주면서 막 계속 설명해주더라고. 여기 테슬라다. 테슬라 회사인데다. 오 테슬라 이러면서 갔어 그래서. 아 결국은? 근데 되게 올바르게 가는 것 같길래. 근데 파워번 치하니까 210이래. 210? 210이면 210불이야. 21만원? 근데 우리가 우버로 찍었을 때 7, 8만원 나왔거든. 55불이었어. 근데 가입비가 추가됐네. 아니 근데 내렸는데 안 준다 그러면 겁나 벌써 화낼 것 같은 거야. 응. 그러면 줬지. 무서웠고 좀 근데 좀 무서웠고 그랬더니 갑자기 어 구역 막 이러면서 막 마지막에 악수하고 가지 않았어? 악수하지! 그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분이 일단 안 좋았어. 밥을 먹자 이래가지고 거리로 나갔어. 할리우드 거리로. 그 알지? 할리우드 거리에 별 이렇게 맞아 맞아 맞아. 그거 보면서 와 신기하면서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헤이 헤이 뭐 누가 와보래? 얘는 근데 구름 다 가. 네? 이러고 야 똥개냐? 아니 헤이라고 했어. 몰라 나. 예? 예? 이러면서? 그러니까 래퍼래. 갑자기 뭐 여기 유튜브인데 꾸하고 몇 마디 나누면 갑자기 팁을 달래. 예. 네. 처음에 저 얼마? 10달러? 아, 10불을 뜯겼어. 뜯기고 진짜 얘가 이제 더 이상 말 걸면은 무시해라. 네.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하고 장착하고 또 걸었어. 이거 이번엔 진짜 좀... 말 걸지 마 이렇게 하고 가자마자 5분 만에 말 걸. 진짜 걸지 마. 3분인가? 말 건 게 아니라 이번에는 사진 좀 찍어달래. 아 이거는 찍어달라고 할 수 있잖아. 너네가 남을? 응. 어떤 흑인 아저씨 중요. 사진 찍는데 뭔가 느낌이 얘네들은 사진 찍는 거 관심이 없는 거야. 대충 찍더라고. 뭐지? 이러다가 와가지고 자기 또 래퍼래. 보여줘 카드를 사인을 했어. 자기 사인을 해주더라고. 자기 페이머스 래퍼라서 팁 받아야 되는데 사인해줬으니까. 아 그냥 이제 그냥 10불 주고 가야겠다. 내 지갑을 꺼내서 했는데 거의 이제 100불짜리가 보였나봐. 얘네들끼리 나중에 100불 있어 100불 있어 갑자기 100불을 달라는 거야. 그래서 아 너무인데 너무 빡치는 거야. 이제 승인이가 뭐 개빡치는 우리 호구로하다. 내가 단호하게 NO! 야 무서웠겠다 NO! 이 새끼
뜯겨. 그래서 나야. 오자마자 막 계속 뜯긴 거야. 너 그만 좀 가, 이제! 한쪽으로 하니까 나 사진을 겁나 열심히 찍어준 거야. 버거 이런 거 많이 먹어봤는데 진짜 비비큐 미만 잡이야. 그래? 개맛 없어. 아니 나 그거 개맛있어 보이던데? 비둘기한테 뜯긴 거 너네? 그건 뭐야? 얘네 결국 사람한테 뜯기다가 비둘기한테까지 마지막에 삥 뜯겼어. 와 개열받는 게 그거 바닷가에서 핫도그를 파는 거야. 내가 또 핫도그 TV로서 내가 맛있게 먹어봐야겠다 신나가지고. 근데 졸라 비싼 거야. 얼마야? 핫도그 하나에 25,000원인데 아 근데 너? 한 입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야. 와 제이야 너도 한 입 먹어봐 했는데 그걸 제이가 아니라 이제 비둘기가 와서 뭐 가져가더라고. 바닷가였거든. 화가 너무 나는 거야. 한 5,000원짜리면 다시 사먹겠는데 25,000원짜리니까 몸도 못 사먹는 거야. 존나 웃기다. 유일하게 맛있게 먹었다. 아이씨 흑인 형들한테 삥 뜯기다가 못해 이제 흑인 없는 데서 비둘기한테 삥 뜯기네 씨. 네. 이왕 결혼한 거 잘 살아라. 그래. 네. 아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좀 메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메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니 긴장? 사실 오늘 책 광고가 좀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하겠다 진짜. 갑자기로 오늘 네. 이제 책 광고가 사실 들어왔고요. 네. 그 책은 바로 이름하여 당신은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아 나 이거 이건 봤지. 유명하지. 네. 봤지. 아니 이거 여기에 또 추천사를 보면 아 여기 너 추천사 있잖아. 여기 있어. 여기에 또 제 추천사 있는데 이게 존나 베스트셀러야. 아니 그 베스트셀러에 왜 네 추천사가 있냐고. 내 추천사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된 걸 수도 있어. 나한테 책 써달라는 사람 진짜 많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준비했어. 책이야. 이게 이거 지금 1등이야.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아 진짜? 그래서 아, 이름 썼어?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여기다가 누구는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자, 아, 나 이거 이렇게 받기 전에 사실 봤어 나. 그 다음에 현서는. 그 다음에 너는. 난 너는. 재현이는 쓰기가 싫어. 너는 결국 무엇이든. 뭐야? 이 책을 내가 어떻게 추천사를 쓰게 된지 내가 얘기를 해줄게. 이 사람이 유튜브를 맨 처음 했었어. 아 유튜브를 하셨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BTS가 얼마나 열심히 성공했는지를 올린 영상이었는데 거기다가 누가 악플을 단 거야. 얘네보다 더 노력하는 아이돌들도 많은데 키키키 어떻게 보면 운발로 뜬 거 아님? 얘네는 운 좋게 떠서 강남에 몇십억씩 하는 집을 현금으로 구매한다는데 키키키 서울에 집 살라고 열심히 사는 내가 더 노력하는 거 아님? 진짜 불공평한 세상임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여기다가 이 사람이 댓글을 단 거야. 근데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먼저 연락을 했어. 댓글을 보고? 거기 뭐라고 달았냐면 BTS나 연예인의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본인의 노력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열등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비슷한 또래지만 그들과 격차를 줄일 수도 없어져 버린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박탈감 때문일까요? 배 아플 수 있겠죠. 그들이 당신만큼 노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박탈감이나 열등감을 이런 식으로 풀어낸다면 스스로를 우울과 악순환의 굴레로 빠뜨리는 거나 다름없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타인의 노력은 그저 운일 뿐이라고 불평하는 건 분명 스스로의 인생에 일말의 도움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작성자분의 노력이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타인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세상도 상대도 나를 대해줄 거란 생각입니다. 답변이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카페 한번 찾아오세요. 커피 한잔 내려드릴게요. 이렇게 이 사람이 단 걸 보고 내가 먼저 연락을 했어. 아, 보자 해갖고 봤지. 근데 이제 연남동에 공명이라는 존나 큰 카페라고 있고 맨 처음에 그거 하나 있었는데 지금 4년 사이에 4개 더 늘렸고 엄청 근데 많은데 멋있으시다. 이 양반이 30살이었을 때 빚이 16억이 있었대. 이분? 어. 30살이면 막 불과 2년 전이네? 근데 그거를 다 갚고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는 와~ 사람이. 이거 계속 베스트셀러였던데? 베스트셀러 맞아. 2년 동안 30만 부 팔렸대. 30만 엄청 많이 팔린 거야. 존나 많이 팔린 거야. 존나 많이 팔린 거야. 보통 목표를 한 2만 건 뭐 이 정도 잡았고. 아 진짜? 근데 선물하기가 되게 좋다 일단. 이거 이걸 이름 쓰는 것 때문에. 맞아. 그 안에 내용들도 뭔가 위로되는 내용이라고. 맞아. 대충 한 줄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은 존나 불안하다 이거야. 다 불안해. 어차피 불안한데 중심을 잘 잡고 살면 된다 약간 이런. 약간 노마인드랑 좀 비슷한데? 그 불안함을 겪으면서 생겼던 과정들을 그냥 자기가 써놓은 거야. 불안하지 않다면 어떠한 고민도 없다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반대인 거야. 불안한 게 우리는 그냥 불안하다인데 이제 불안한 거는 당연한 거다.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 아니냐. 자기가 좀 읽어야겠다. 난 안 불안한데? 그러니까.
어떤 고민도 하지 않는 고민 좀 해! 고민이 없으니까 불안하지 않다는 거 아니야. 이거 좋아. 맨 마지막에 써있는 건데, 확신은 타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으로부터 나오는 건 불안뿐입니다. 내가 걷는 길은 나만 알고 있고 나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개의치 말고 나만의 생각과 방법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결국 내가 겪어내고 버텨왔던 지난 시간들이 나를 지탱해줄 힘이 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낸 사람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믿으세요. 좋지 않냐? 좋다. 이제 울 것 같아. 어, 위로해주는 책이지. 오늘도 이거 형광펜 들고 알지? 딱 이렇게 줄 치면서 오늘 읽어봐야겠다. 나는 이거 너는이라고 써줬으니까 선물이 되겠다. 개인 고민 한번 얘기하면 이제 여기서 딱 바로 답을 찾아줄게. 너 요즘 고민 뭐 있어? 마법의 소라호동이야? 사실 나도 고민이 진짜 많은 사람이긴 해. 나 되게 진지하잖아. 알지? 진지충인 거. 맞아. 나는 나를 못 이기겠어, 항상. 나를 못 이긴다 하면 뭔가 노력에 있어서 내가 뭔가 해야 돼.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 머릿속에는. 뭐 나 개인 채널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아, 막 하기 싫은 마음이 들면은 그래도 그걸 참고 해야 되잖아. 근데 하기 싫으면 그냥 놔버리고 좀 맨날 그러고 나서 후회하고. 그것만 어떻게 해결되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현님 뭐든 해내는 사람. 우리 지금 기독교 모임 같아. 기도합시다. 85장. 근데 그거 있다? 그 우리나라 탑티어 찍은 사람도 있잖아. 말버릇처럼 하는 게 뭔지 알아? 뭐? 그냥 해. 그냥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어. 어쩌겠어. 해야지. 해야지. 연습하기 싫으면 어떡해요? 뭐 김연아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어쩌겠어요. 그냥 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 참고 하는 거지. 맞아. 그냥 하는 거. 강해야 돼, 그러면. 어, 강해야. 알았어. 그냥 할게. 고민 타파. 아, 이게 해결은 안 되는 거구나, 여기가. 너 어떻게 해결해? 이거는 사실 본인이 느끼는 수밖에 없기는 하지. 근데, 사실 그 누구한테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 그럼. 아니, 왜냐면 강해밖에 없어,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이. 현성은 고민이 뭐니? 나 진짜 고민 있어. 결혼? 아니야. 그런 고민 아니고. 신랄하게 얘기해줄게. 요즘 어쨌든 우리가 막 일이 서로 막 바빠지고 뭔가를 계속 해야 되잖아, 일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될 게 뭔가 너무 많이 쌓여있다는 생각에 잠을 잘 못 자. 너무 피곤해.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야. 예를 들면 누가 앞에서 이제 핸드폰 들고 겁나 게임하면서 천천히 가, 지하철에서. 발로 밀어버리고 아, 나 출근길에 너무 바빠 죽겠는데 막 이렇게 막 게임하면서 이렇게 가. 그러니까 너무 예민해서 성격이 더 막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한 요즘 고민이 좀 있어. 요즘 그래? 요즘 유난히 좀 그래. 훨씬 나는 더 뭔가 나를 움직이고 바쁘게 사는 게 너무 좋은데 그렇다 보니까 성격이 너무 안 좋아져. 맞아. 근데 여유가 있을 때도 성격이 안 좋았어서 지금이 그냥 좋을 것 같아. 성격은 그대로 안 좋은데 바빠진 거면은 이득 아니야? 고민이 아닌데, 뭐니? 너 잘하는데? 야, 요즘 일 많아졌다 이거잖아. 아, 왜냐면 성격이 나빠졌다는 걸 못 느꼈어, 주변 사람이. 아, 해외! 해외 나가잖아. 난 요즘 무슨 생각인 줄 알아? 뭐? 왜 이렇게 밝아졌지? 너 안 그러지, 너는? 나는 그냥 내가 그 앞에 있는데 여기 뒤에 한 사람 있잖아. 여유가 없어요. 맞아, 맞아. 그냥 감사함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 지금 이 상황이 존나 사실 감사한 상황이잖아. 우리가 월에 벌고 있는 돈만 따져봐. 그거를 우리가 망각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같은 거야 상황이. 뭔가 조금만 틀어지거나 나한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면 감사함을 알아라.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 고민 타파. 나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 내가 32이잖아 이제 마흔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 어떻게 늙어 가는 게 좋은 거지? 라는 생각이 어떻게 늘까? 잘 늙고 싶고 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게 어떤 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뭘 위해서 어떻게 늙어가고 싶은지 뭔가 그런 게 없이 그냥 그냥 그런 느낌이 요즘 좀 많이 들어서 그런 고민이 좀 있어. 그거는 너가 그럼 꿈 좀 찾아봐. 여기 해결사야. 해결사. 그 손 주고 싶다 이거. 법륜스님, 법륜스님. 해결해주는 손 있지. 너 잘하고 있어. 그대로야. 저스트윗. 저스트윗. 너 고민 봐. 그만. 너 살쪄.
너 중동에서 걸어다니기가 힘들어. 그럼 너가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 너 말고. 나도 난 근데 좀 많아. 일단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문제인 것 같아 지금. 근데 왜 그게 문제야?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고 감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내가 지금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 과연 행복할까? 근데 너한테 좀 더 안정감을 주고. 그러니까 나만의 욕심인 것 같은 거지. 근데 내가 봐왔던 기둥이는 지금 결혼하면 안 행복할 것 같아. 왜냐면 사업을 안 하면은 상관없거든. 근데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내 목표가 있으니까. 근데 두 개 다 가질 수 없다는 건 내가 너무 잘 알지만 토요일을 위해서 월화수목금을 살잖아 우리는. 근데 토요일이 행복하지 않은 거야. 월요일이 왔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인스타 보면 뭐 유부남 이제 애 있는 아빠들 뭐 대표님들 보면 애들이랑 이제 놀러 다녀. 맞아. 그게 옛날에는 존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역시 나도 전보다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너무 행복하고 재밌어 보여. 어떤 된 거지. 근데 순간의 감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왜냐면 너가 외롭잖아 일단. 아니 근데 그건 뜻다기보다는. 근데 난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이것저것 감정을 느끼는 중에 딱 한 가지라고 나 생각 드는데. 그러니까 너가 만약에 결혼 생활을 나처럼 할 수 있으면 해도 돼. 응? 응? 그러니까. 어? 재기야 왜? 좀 나처럼이란 말은 그 뭐 집안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신경 덜 쓰고 무던하게 이제 우리처럼 좀 서로 무던한 스타일이잖아? 아무래도? 그치? 이런 스타일로 연애를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너가 좀 남들보다 약간 예민한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아마 그게 너한테 스트레스가 배가 되지 않을까. 공허함을 채워주는 대신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면 괜찮은데. 아니 나는 근데 기동이가 사업의 안정권에 드는 시기는 없을 것 같아. 사업을 맞아. 하는 이상. 맞아. 그래서 나는 오히려 안정권에 들고 나서 결혼을 한다는 거 말이 안 되고 그냥 좋은 사랑이 있으면 결혼을 해서 너가 살아보면서 맞춰가는 게 중요하지. 아, 계속 예민하고. 또 배우자에 따라 다르겠다. 맞아. 근데 난 다른 여자 또 만나고 싶으니까 막 그게 걱정이긴 해. 응? 아 결혼하고 나서? 공개연애 해. 거기에 써있나 좀 봐줘. 저 한다고 싶어. 여기 있다. 공개연애를 하라. 그럼 네 얼굴 다 알아봐서 못할 것이다. 그냥 나는 사실 이 고민은 딜레마라고 생각해. 난 얘 말고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솔로일 때 공허하고. 근데 연애할 때 막 지겹고 자유롭고 싶고 이거 그냥 딜레마야. 딜레마 그냥 그 딜레마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다가 이런 상태에 있다가 또 딱 나오네. 누구에게나 행운은 찾아올 테니. 좋네. 오늘 약간 독서 토론 대회처럼. 그러게. 이렇게 말할 기회가 사실 없어. 아무튼 오늘 저희에게 이 맛있는 밥값 제공해 주신 우리 광고비가 이거밖에 안 돼? 하여튼 결국 당신은 결국 멋있든 해낸 사람 30만 부 축하드리고요. 우리 영상 나가면 50만 부까지 됐으면 좋겠다. 오 진짜로. 파이팅! 파이팅! 하나도 없어요. 사무실도 없었고 완전 제로에서.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남자를 여자친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바뀌고 내가 더 성숙하고 내가 진짜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